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저번에 했다 말았죠. 예, 35절에 누가복음 12장 35절. 자, 35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2장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안 보고도 할 수 있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깨어있으라 그런 말이구나. 그치?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라. 자지 마라. 긴장하고 있으라. 그렇게 느껴지죠. 그쵸?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그쵸? 여러분들이 마치 이러고 살아야 돼. 뭔지 알죠? 영적으로 침체되면 안 돼. 영적으로 자면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봐봐요. 누가복음 24장. 21장.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예, 들림받을 신부가 이래야 된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자, 누가복음 21장. 예, 신부 눈에는 이게 신부에 대한 말씀이 막 탁탁탁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뚱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뭐냐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방탕함을 회개를 시켰어. 저를 지금 아닌데 예전에 그 지금도 회개를 해요. 예전에 지은 죄를 지금도 회개하는데 이제 놀러 다녔어. 지금 말고 옛날에 놀러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상적으로 이제 방탕하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가 노래방 카바레 막 가고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막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란하게 생활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높아요. 예수님의 기준이 높아서 그때 이제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속초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계속 이게 속초 그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펜션 그 검색하고 뭐 이렇게 맨날 그 한 달 후에 갈 거를 미리 검색을 하는 거야.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펜션은 어디를 잡을까. 그리고 이제 바다를 계속 노상 봐.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면서도 거기 속초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우상. 그래가지고 방탕하다. 방탕하다, 우상이다, 그러시더라고, 회개를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속초에 한 달에 한 번을 가면, 그 전날 잠을 못 자.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짐을 싸! 짐을 싸고, 잠을 자는 동안 아는 동안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 싸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행복해. 그러고서, 6시만 되면 쫙 나가. 그래가지고, 첫 차를 타려고, 속초 가기 위한 첫 차를 타려고, 그래서 첫 차를 타가지고 가면은, 이제 11시나 12시나 이제 도착을 하면, 거기 앉아서 이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내내 앉아있어요. 바다에 심취하여 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펜션에 들어가서 이제 또 누워서 바다를 쳐다보고 이제, 그러면서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방탕이다. 하나님 일에는 등한히 하면서 세상에는 완전 놀기 바쁘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중복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탁 터져야 돼. 그래야 아까 신예숙 집사님이 그 회개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확 들어가야 돼. 회개가 확 열려야 돼. 그래야 아 죄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속초를 꺼놨어. 이게 죄인 줄 알고 꺼놨어. 이게 죄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게 죄라고를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면 어느 사람을 물어봐도 좋게 생각하지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정말. 그게 내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 내내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한 달에 한 번
남편하고, 어? 돈도 있고, 뭐, 20~30만 원 깨지는데, 돈도 되고, 어? 돈도 있고, 시간도 되고, 그 남편하고 단둘이 가고, 그게 뭐가 나쁜가. 기분 전환하면서. 그렇게 볼 때, 또 다른 사람 물어봐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뭐, 그게 뭐가 이상하냐. 좋지. 다 좋아들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 이게 죄구나를 알았어. 우상 숭배구나. 우상이구나. 왜, 한 달 내내 그걸 생각하고 있어. 기도는 하지만 거기가 마음이 가 있어. 그 맨날 보면 검색하고 있어. 펜션이고 바닷가고 마음이 걸로 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방탕하다. 그러니까 뭐야 그게 방탕하다 이렇게 세상에 놀고 먹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걸 사. 이제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낭만이다. 바다에 날짜국 찍고 낭만스럽게. 낭만을 참 좋잖아. 커피숍 이렇게 바다 보면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자기야, 여보야,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낭만스러워. 근데 이게 낭만이야. 방탕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항상 해야 돼. 이 신부는 회개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회개 강조 엄청 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터졌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 책 같은 거 저기 인터넷 보면 회개 책 이런 거 팔아요. 그리고 저기 어디냐 거 무슨 교회지? 거기에도 회개 책 팔아. 거기 회개 책 팔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 회개 책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고 회개해도 돼. 그 유튜브에 회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회개 기도 그러면 쫙 나와 또.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나눠주잖아, 책장. 회계랑, 죄란 죄는 다 적어서 그거 나눠주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 고 전도사님이 그거 보고서 은혜를 받은 거야. 회계하면서 그 터졌대, 회계가. 그 은혜를 되게 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 그 책자 보고 회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죄가 맞나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란 죄는 다 회계해야 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저가 이게, 저 20살 19에 예수 믿고 곧바로 신학 공부하고 곧바로 사모되고 목사되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엄청 간음죄 뭐 남자랑 잔 적도 없는데 간음죄 막 이런 거 회개를 시켜. 음욕, 음행, 간음 뭐 이런 거. 왜냐면 여러분 이 나이 되면 이렇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간음이래. 수준이 되게 높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 잘생겼다. 이렇게 눈으로 범죄하고 TV를 또 얼마나 자주 보게. 그치? 지금 안 봐. 근데 TV 보면 크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잖아. 이 나이 되면 대리만족이야, 여러분. 대리만족해요. 이 나이에 바람 안 피잖아. 그치?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야. 저 꿈에서 멋있다. 저 남자 살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고서 이렇게 막 그 대리만족 시키잖아. TV가 영화 TV. 그런 거 보면서 또 죄를 짓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또 회개를 시키더라고. 간음죄를.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래. 어? 여자들 상담 많이 받았어. 그럼 집사들 보면 자기 그런 거 다 회개시켜. 왜냐면 여자들이 뭐야? 아, 저 남자랑 살면 재밌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죄를 졌더라고. 예, 음력을 품는 거야. 내 남편 외에, 저 남자랑 살면 재밌겠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또 잘해주거나 누가.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썸 이런 것도 막 썸 같은 거, 뭐 잠자리를 안 하더라도 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나이 돼도 썸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이 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 예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돼. 내가 뭐 유산에 몇 번 했고 이런 말 안 해도 돼. 예수님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했었어. 교회에 어떤 집사를. 이런 말 안 해도 돼. 응? 내가 교회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잘생겼어. 여러분, 내가 우리 남편이 잘생겼잖아. 나 사모했잖아.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여집사들이 세상에 사모가 벗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막 그래 조화들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회개 다 해야 돼. 그것도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 남편 외에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회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여러분 창피한 게 없어야 돼. 창피한 게 없어서
정말 다윗이 그 바세바랑 범하고 그 나단이 지적했잖아요. 그러고서 그가 막 베개가 젖도록 회개를 했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이렇게 까발기지 않아요. 절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밀을 지켜줘. 이렇게 가려줘. 예언이라 할지라도 가려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줘. 예언으로 이렇게 가려주시지. 막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 예수님이 인격적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 가늠하는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실제로 뭐 잤어도 회개를 하고 앉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야. 응? 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나이 되면 별일 별 일 다 있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이며 그냥 철저하게 남편 지갑에서 돈 꺼내, 이것도 도둑질이래. 남편 지갑에서 슬쩍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오고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데 생각지도 않는, 그치? 도둑질을 쟤도 회개시켜, 저를 도둑질. 뭐 진짜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훔친 것도 아니지만, 어? 뭐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들고 오고 이런 것도 있었나 봐. 생각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진짜 세례와 같은 심정이 되고 오른편 강도 같은 심정이 돼요. 저절로 낮아져. 저절로 겸손해져.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여러분들이 막 회개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 회개의 영을 이렇게 이게 회개를 해보니까 한 번에 팍 열을 지진 않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듯이 회개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회개가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이게 회개가 되게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가 없대. 회개가 없대.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래요. 회개 죄짐 때문에 대할량이 남는 거래. 들림 못 받고. 들림 받는 사람들 다 회개를 그렇게 강조를 해. 들림 그쪽 천국 지옥 보고 오신 분, 들림 이거 신부 이러면 회개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최하나 전사님한테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럴 때 회개를 막 하라고 강조를 했대잖아. 이게 힌트야 저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내가 아 난 올라간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당신조차도 아 나 올라간다 하면은 남는 거야. 올라가지 못할 사람처럼 막 매달릴 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야. 올라간다 착각해서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갈 걸로 착각해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응? 당연히 난 천국 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사람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못 갈 사람처럼 만들어. 정말 들림 못 받을 사람처럼 애달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래야 계속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막 의지하고 매달리게 만들어요. 세례와 같이 만들어. 의지 막 매달리고 예수님 앞에 막 가난한 심령으로 막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 네. 어? 철저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책자를 읽어서라도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모를 해서 이제 여 교회에서도 회개 기도를 할 텐데 사모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열어질 거야. 열어져서 이렇게 회개 영이 임하면 여러분 회개 영이 임하면 회개거리를 주셔. 이렇게 왜 기도의 영이 임하면 기도가 입에서 이렇게 촥 나오듯이 생각지 못한 말들을 막 기도를 시키듯이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막 쓰임 받는 거 막 이런 거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기도를 막 시키듯이 회개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않은 회개가 이렇게 입에서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죠. 회개할 것이 입에서 탁탁 나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회개 영이 임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또 이렇게 책자 보고도 회개를 하고 두 가지 다요 저는. 책자 보고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회개 영이 임해서 또 내 스스로도 회개를 하고 책자 보고도 만약에 아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해야겠다. 그럼 회개 영이 임한 상태니까
거짓말의 죄도 있는 거야, 제가. 그러면 그 책자 보고 빠진 것들을 이제 거기서 책자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의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면, 회개 영이 임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가지고 막 회개를 시켜. 울게 하시면서. 성령이 울게 하시면서. 저는 영이 울더라고, 영이.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곡하게 하시면서 울면서, 큰웃게 울면서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 고수가 돼야 돼. 회개 고수가 돼야 돼. 회개 고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게 들림 받을 정도면, 엄청 천국에 갈 정도, 들림 받을 정도, 성 안에 들어갈 정도면 높아 수준이 높아. 잘해야 이게 진짜야. 그래서 예수 이끄신 거 보면 수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애씁시다. 요즘 고3 공부한다 생각하고 고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합시다. 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것도 세상적으로 진짜 술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세상 술을 취한다. 이거 포도주, 세상 술, 세상 재미,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 안 그러면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가 돼. 둘 중 하나야. 내가 예수로 충만하든지 세상을 충만하든지. 그렇게 돼요. 양다리 걸친다? 못 올라가. 양다리 걸치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시집 가는 걸 우리 결혼할 때 보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두 남자 다 택할 수 없듯이 한 남자만 택하고 한 여자만 택해야 되듯이.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셔. 나만 택하라 이거야. 나만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라 이거야. 예수님 그러셔요. 그래서 100%인자를 올라가, 100%인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잡혀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돼.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냥 확 이게 점점 거룩한 자가 더 거룩해지게 그럼. 거룩한 자 더 거룩해지게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교회 그냥 어슬렁 다닌 사람하고 듣지 마. 그러면 광신도다, 뭐 미쳤다, 너 왜 이상하다 이런 소리 들어. 지금 세상에서는 양다리 걸치라고 그래. 이런 교회에서도 양다리 걸치라고 그래.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대. 3만 명 교회 거기 목사님한테 예수님 만나주셨대요. 영화도 만들고.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지옥 간다 했대. 그 원로 목사님한테. 5명만이 들림받을 신부라고 했대.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주기를 너도 지옥 간다 그랬대요. 북한에 가서 순교하셨대, 그래서.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회개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성화가 없다고. 성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여기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런 말씀 들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 직분 받을 때 뭐 공부 좀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서 구원받았다고 막 한데 거듭남도 없지, 회개도 없는데 성화도 없이, 성화 뭐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성화 이렇게 깊은 단계로 연단 받아가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좋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이 이제 구원받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 받으라고 한대. 세상과 짝해 살아라 한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래서 좋아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 듣기 싫어해. 예수를 위해 살아라 이거 듣기 싫어해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예수만 위해 살고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 다 이 마인드가 세상이야, 세상. 땅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음이 다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래야 여기 붙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야지 되지 이렇게 막 올바르게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봐야 예수 진리 가운데 이끄셔요. 그래야 좁고 협착한 길로 이끌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좋고 협착한 길 가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그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상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이끄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이해를 못해. 이런 삶을. 잘못됐다 여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확신을 줘. 너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알려줘. 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정상이다 알려줘요. 예수님이 알려줘. 너 정상이다. 제대로 가고 있다. 확신을 줘. 다른 사람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잡혀서 가야 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스승 되셔서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해서 이끄심을 받아야 돼. 지금 다들 이상해요. 신학도 이상하고 가르침도 이상하고 뭐가 올바른지 알 수 없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친히 배워야 돼. 친히. 저는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 확증을 줘.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대로 가고 있다. 알려줘요. 저 주의 종들 통해서 뭐 예언을 듣고 하든지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열린 분이 본다든지 해서 확증을 줘.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요. 주의 종들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봐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뚠해지고. 마음이 뚠해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마음이 뚠해지면 안 돼. 마음이 뚠해진다는 말은 이제 잔다. 영적으로 잔다. 깨어있지 못하다. 영적으로 자고 있다.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돼.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야죠. 그래서 마음이 뚠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소수야. 소수. 없어. 많이. 많이 없어요. 이게 신부의 길은 또 외로워. 아까 봤죠. 우리 신인숙 교회에서 그 얘기했더니 다들 그랬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로워 이 길이. 그치?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제 주의 날이 이제 주의 날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휴거되는 주의 날. 그래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36절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동영상 보고 회개하고 바빠. 그래서 바빠요 여러분. 바빠. 여러분 이 바빠. 엄청 바빠. 그래서 기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있고 또 예수님 하면서 사는 거야. 길 가면서도 뭐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24시간 동안을 이끌어요. 이렇게 계속 이끌잖아요. 그럼 24시간을 이끌어. 그래서 항상 예수님 하면서 항상 이렇게 주파수가 예수님께 고정돼 있어. 항상 이 생각과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 있어. 그래서 이 신부들은 예수님께 안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저께도 남편이랑 이렇게 뭔 문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걱정 뭔가 기도 제목이 이제 뭔가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여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 얘기를 막 하는데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잖아. 노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노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남편 통해서 노상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내 고민을 막 얘기했어. 야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듣더니 이제 말을 쭉 하는데 예수님 붙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는 순간에, 아, 저 예수님 말씀하신다. 왜 나도 깨어있다 보니까. 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남편도 자기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야.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알아. 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동을 받는 거야, 감동. 감동을 받아서, 아,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그래야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간다. 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을 줬고, 이렇게 또 맞아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 통로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 일을 하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해. 동행을 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 역할을 해.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자 그러려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말씀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정이 또 있어요. 분별하고 또 이제 연단하고 다루시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예수님 앞에 이제 달란트 감당도 하고 예수님 앞에 들어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성경이야, 성경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이제 하는 거야, 이끄시는 거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신형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 되게 하게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잖아. 그쵸? 우리 신혜숙 집사님도 신기하잖아. 그치? 여기 오신 분들 다 신기해. 여기 이런 교회가 다 있나 하고. 그런데 뭔가 아름답잖아. 그쵸? 뭔가 은혜롭잖아.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워.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 왜냐면 이렇게 살리고 덕을 끼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 게 있어요. 살리는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이야. 강시영도 막 무섭게 안 하잖아, 그치? 웃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물론 이렇게 막 뭐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뭐 하나도 안 무서워, 그치? 그게 뭐 무서워, 그치? 그치?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서 강신형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 그래, 부모님의, 그러니까 자식처럼 대하래, 자식처럼. 이렇게 품어주래. 예수님 항상 그래, 이렇게 품어주라고. 예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라고. 그래서 품어주래. 아기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래. 품고 안고 이해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네. 정말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정말 좋다, 그 사람. 이렇게 돼. 예수님, 왜냐면, 이렇게 품어주거든. 그걸 어떻게 받아주거든. 그리고 위해주거든. 그 사람을, 판단치 않고, 정죄치 않고, 그냥 품어주게 하시거든. 예수님 판단, 정죄, 막 손가락질 이렇게 안 하게 하셔. 그렇게 안 하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확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게 하셔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안 보게 하셔, 외모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도 살아봤는데 이게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요 외모를 판단을 해. 외모를 판단해서 껍이 끼고 싫고 그러면 안 만나. 대부분이 안 만나. 상대를 안 해. 제가 그랬어. 상대를 안 해. 나한테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 절대 상대를 안 해. 그리고 딱 읽어줘. 은사가 있으니까 딱 읽어줘. 저 사람이 있으면 내 돈이 나간다. 어?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피곤하다.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나를 먼저 나의 이윤을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다 차단을 해버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한테 딱 잡히고 예수를 충만하고 이제 주만 위에 살겠다 이제 딱 결심하고 나가니까 이제 뭐 그 외모를 안 봐. 저 사람 만나면 내 돈이 나갈 거고 뭐 또 피곤할 거고 이렇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고 해도 그냥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괴롭냐? 괴롭지도 않아. 기쁘지. 마음 평안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막 지원해 주지. 할 수 있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제일 좋아. 되게 행복해요. 이렇게 다른 뭔가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쓰임받는 삶이 제일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이 제일로 행복한 거야. 천국에 데려가잖아. 예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잖아. 살려.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됩시다. 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한 번밖에 안, 못 사는, 한 번만 사는 인생. 그리고 잠시 잠깐 있다가 또 올라갈 건데. 천국 갈 건데. 그치? 그리고 이런 삶이 예수님이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정말 많은 큰 상으로 보상을 해주셔. 그치? 응, 그치. 뭐, 이 땅에서 돈을 막 쌓아놓고 큰 집에 살도, 어?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고. 그치?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예수님이 굶기고 못 먹게 하고 못 입게 하고 이러지도 않아. 정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풍성하게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붙들려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전에 사역할 때 다들 안 붙들리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 안 잡히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 쓰임 안 받으려고 그래. 희생하지 않으려고. 어리석은 거야 그게.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게.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못 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붙들리고 안 쓰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옥 간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달란트들 다 탕 속에 다 묻혀놨다 그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다 그러고, 어? 악한 나무라 그러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고, 그래서 넌 지옥이다 했다니까. 쓰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왜 쓰임 받으면은, 내 인생을 나를 드려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돈을 드려야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 인생이 없고. 근데 결론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대. 그러고서 깨지고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복 있는 삶이에요. 진짜 예수님 앞에 깨진 게 은혜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 거야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한테 붙들려야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쓰임 안 받으려고 요리뺀질 저리뺀질 예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요리뺀질 저리뺀질 하면 나만 손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야. 그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 앞에 붙들린 저는 스스로 배웠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해서 쓰임 안 받으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쓰임 안 받으려고 해가지고 쓰임 받으니까 피곤하거든. 응? 쓰임 받으니까 내 인생이 없거든. 쓰임 받으니까 연단 고난이거든. 쓰임 받으니까 내 돈들이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쓰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지옥 간다 였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붙들려서 가는 거야. 이게 천국 가요. 많은 사람들이 열에 열은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이런 거 말도 안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하니까 대부분이 뭐 권사네 막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쓰임 안 받으려 해. 그냥 대체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그 물질 사명자야 거기가. 돈 있는 사람들은 물질 사명자야. 어?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
교회 가서 뭔가 사명 주고 뭔가 부담 주고 그러면 다 도망가. 얼마나 어리석은데. 너무 몰라. 그래도 천국은 갈 줄 알아.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막 설교하고, 그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깨져야 돼, 또. 많이 깨져야 돼. 많이 깨져서 예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다루심을. 왜냐면 많이 깨져야 돼. 여러분, 이게 저는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데 부부연단을 많이 시켰어. 금슬이 아주 좋은 부부였는데 성격도 잘 맞고 너무 인꼬부부인데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저 통해서 많이 깨졌어. 엄청나게. 저도 남편 통해서 많이 깨졌어. 엄청나게. 정말. 말도 못하게. 진짜로. 그래서 많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깨져야 돼.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다루심이 들어가요. 다루심이.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깨지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 예수님 앞에서 그냥 탁 잡혀. 다 잡혀서 확 낮춘다. 응? 사람 연단시킨다. 자존심 박살내 트린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예수님 자존심 박살내 트리려고 막 하는데 막 열의 아홉은 튕겨져 나갔어. 열의 아홉. 그것만 잘하면 올라갈 사람인데. 그것만 잘 견뎠으면 올라갈 사람인데. 뭐 다른 거 아니야. 여기 강단에서 좀 쳤을 뿐이야. 이름 되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만 들으면 자기만 알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자존심을 이제 박살내 트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강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박살내 트린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진짜로. 여기서 강단에서 막 박살내 트린다. 자존심 상하게 한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예수님 나 다루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뭔가 다루심이 들어간다. 아니, 가정에서 뭔가 다루심이 들어간다. 이런 거 받아야 돼, 여러분. 연단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연단 받아야 돼. 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야. 연단을. 불로 연단함을 받은, 성경에도 불로 연단함을 받으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들 하고, 얼마나 자존심들이 강하고, 얼마나 이 나라는 것이 강하고, 얼마나 이 나밖에 모르고, 또,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예수님 앞에서 확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가르쳐. 교회에서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앉아있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래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 쭉정이 만드는 거야, 쭉정이. 쭉정이 만드는 거야, 쭉정이. 쭉정이들이야. 천국 못 갈 사람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되려면, 다루심이 들어가고, 막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려면. 알곡이 뭐야? 들림 받을 자는 알곡 중에 알곡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이제 다루심도 들어가고, 연단도 들어가고, 우리 강현솔 집사님 막 간증하잖아요. 지금 저게 정상인 거야. 강현솔 집사님. 저게 정상인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목회하기 전에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진짜 뭐 우처증, 의부증 생기고, 뭐 우울증 생기고, 막, 화병 생기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많이 고단을 받았어요. 창현 선생님 알아. 며느리니까. 분수가 알고. 박종환 목사님도 엄청나게 받았어. 그 막 엄청나게 깨지고. 근데 이제 그 연단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전도사님 그랬잖아. 그런 연단 왔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연단 받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그걸 인간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알려줘. 아, 이거 연단이구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알려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연단 받을 때. 그래야 예수님이 코치를 해줘.
연단은 연단대로 받고 성화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연단 받을 때, 아, 나를 낮추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밟혀. 막 밟어. 어? 계속 막 강신이가 뭐라고 해.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지. 막 욕을 하고 다녀. 연단은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연단은 제대로 못 받은 거야. 인간적인 반응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응? 그게 아니라, 대체로 그래요, 나간 사람들이. 강신이 막, 이제, 보니까 낮추는 거였어, 알고 보니. 낮추는 거였어. 자존심 교만 빼내는 거였어. 응? 자존심 교만 빼내는 거. 왜? 들림받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반응을 한 거야. 자존심 상한다. 응?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고서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마귀가 또 장난을 쳤겠지. 그러고서 나가서 막 욕을 해대는 거야. 막 욕을 해대는 거야. 마귀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왜 성경의 시편에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고 그랬어. 은혜로 여긴다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아, 이것이, 알아져. 계속 의지하면, 기도하면,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 막 하면 깨달음이든 알려줘. 우리 강현수 집사님은 이렇게 예언 안 한다 해도 대체로 예수님께 알려주더라. 성령께서. 어? 깨어있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알려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알려줘요. 그래서, 아, 이거 통과해야 되는구나. 아, 나 이거 교만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야. 알아져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럼 너가 참아라. 인내해라. 어? 견뎌라.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단련이 되는 거야. 연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막 짠 변하진 않지만 점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좀, 그래서 무지하면 안 돼. 무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이것도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지 않은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 네.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는 것을. 네. 예수님이, 어?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예수님하고 일대일 관계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강렬솔 주사님은 진짜 지혜롭더라. 그런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캐치가 돼. 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알아져. 이게 뭐지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져. 지나고 나면서 알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탈하지 말고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키지를 막 하고 알곡만 데리고 갈 건데. 그치? 알곡만 데리고 갈 건데. 그치?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우리 신성경 자매님도 얘기했지만 이 식탁이 성령충만 괴인데 여기 밑에 아래 눈은 막 응? 악어들이 득실득실 하다는데. 그치? 우리 이빈날 집사님도 나간 사람 보니까 마귀가 양쪽으로 장대 많은 마귀가 딱 양쪽에 서 있더라고 근데. 그치? 마귀 밥이 된다 그 소리잖아. 그 주위에 막 청년추만 겪고 나간 사람 이렇게 창 이렇게 나올 사람 이렇게 막 창 들고 있다잖아. 찍어서 데리고 가려고 시험 들면. 그치? 막이 밥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든지 여기서 익어줘야 되고 여기서 연단 되어지고 그치? 단련 되어지고 하여튼 이 자리만 안 지키고 있으면 돼. 이 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 이 안에서 그치? 이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간다 이거야.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간다 이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지? 떠나지만 않으면 여러분 해서 여기 끝까지 해서 올라갑시다. 어, 그렇잖아. 대환란에 남는 것보다 막 만배 천배 억만배 나. 대환란에 남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돼. 표책이나 저 나팔소리 그런 거 봐. 어? 아니면 유튜브에나 대활란에 그런 거 봐봐. 간증들. 어마무시해. 그때는 그냥 다 죽는 거다 생각, 지옥 가는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림에 세우는 거 감사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이게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앉아서 이렇게 대활란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또 순교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고문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여기 앉아서 잘 준비해서 우리 올라갑시다. 아멘. 네, 아멘. 함께 온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이 풍미해지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같이 한 번만 다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의 날에 이제 예수님 왔다 가시면 이제 엄청나게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차 후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들림 받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야 예수님이 뜻이 알아져. 어찌하든지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 때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이거야.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라. 그걸 붙어있으면 마귀가 끌려가지 않아.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면. 예수님 앞에 안겨있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임해. 그래서 분별케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어줘.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있으면 살아. 예수님 앞에 붙들려있으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붙어있으면. 그래서 꼭상 여러분들이 전에 주일날 얘기했어.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라고. 예수님 하라고. 예수님 사랑 고백하라고. 이게 비결이라고.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고, 항상 변함없이 말씀 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몸에 딱 배야 돼. 이게 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잖아요. 수업 듣기 싫어도, 수업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들었잖아.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도 공부했잖아요. 그치? 착실하게 그렇게 살았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이것도 똑같아, 여러분. 여기 그냥 오는 거야. 보물적으로도 오는 거야. 이게 거의 저는 감사해. 이게 목사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 정말로 이게 엄청 유리해. 엄청 유리해. 감사하더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기 싫어도 여기 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얼굴에 막 어른어른거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죽으면 큰일 나지. 내가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나의 한 목숨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막 기도를 하고. 엄청 또 막 예수님 매달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배워.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간접 체험을 삼는 거야. 내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저런 원리가 있구나. 그럼 나도 끝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도 막 기도하고 뭐 마음이 안 좋아도 기도하고 기뻐도 기도하고 어쩌든지 또 좀 등한히 했다 해도 얼른 돌이켜서 깨닫는 순간에 얼른 또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 빠졌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했네. 내가 좀 뭔가 눈이 딴 데가 있네. 깨닫는 순간에 빨리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오뚜기처럼. 또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항상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찌하든지 기도와 말씀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다른 거 없어. 이 신앙이 다른 거 없어. 그거야.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야. 다른 거 없어.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사람도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기본을 무너진다 그러면 금방 잘못돼. 금방 잘못돼. 기본이 무너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항상 예수님 하면서 변함없이 살 때 영이 살아. 영이 안 죽고. 그리고 영이 성장해.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게 돼. 붙어있게 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강시험 다 오픈해서. 주의종들이 오픈 다 하네요. 다 이렇게 까발기지 않아. 주의종들이 이게 뭐 자기가 어떻게 산다 이런 거
가려, 베일 속에 딱 가려. 가면 속에 이렇게 가면 같이 딱 봐요. 좋은 모습만 보이지.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거며 나쁜 거며 못난 부분이며 실수한 부분이며 다 오픈해. 왜? 여러분들 살리려고. 어? 여러분들 죽지 않게 하려고. 나도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따라오게끔 같이 가게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36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신부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렇게 깨어있고 깨어있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자 데리고 가. 깨어있는 자 데리고 가. 잠들고 딴 데 바라보고 있는 딴 데 바라보고 있고 이런 친구는 안 데리고 가. 깨어있는 신부 데리고 가. 기도. 내가 올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예수님 오실 때 자고 있다 그러면 못 데리고 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들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볼 때에 복이 있으리로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서. 그리고 지금 깨어있어야 앞으로도 깨어있게 돼요. 지금 자고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게 돼. 마귀가 계속 자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야 내일도 깨어있을 수가 앞으로도 깨어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깨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상급으로 올려. 예수님이 결코 손해보지 않아. 손해보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열 몇 살 수준으로 푸른 예복 내려온 상태로 달 정도에 가겠겠지. 해는 못 가고 떨어져 있겠지. 영광이 좀 작겠지. 집도 짓다 말았겠지. 열 몇 살로. 어? 지금 오시면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근데 이제 내년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 뭐야? 우리 신성경 집사 자매님 통해서 오늘 올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 주잖아. 강신호이가 이렇게 강대선데 일주일 후에 오십니다. 꿈에서 그랬대. 근데 일주일 후에 오십니다 해서 사람들이 푹 났대, 마음을. 근데 그날 당일날 오셨대. 당일날 오셨대. 그래서 마음 푹 났던 그 사람들은 다 맞더래. 올라갈 사람들이었는데. 딴짓 한 거야, 말하자. 어? 그리고 차나 전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 엄마가 두 주 후에는 돌아가신다. 응답을 받았대잖아. 근데 한 주 만에 돌아가셨대잖아. 그걸 깨닫게 하셨다잖아. 내년에 올 거라 생각했지만 올해도 올 수 있구나 생각이 들더래잖아. 그게 맞는 거야. 저도 그게 똑같이 왔거든, 솔직히. 올해도 올 수도 있다.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오늘 올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야. 생각지 않은 날 온다니까. 생각지 않은 날 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올라가는 걸 봤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걸 봤어. 얼마나 감사해,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년쯤에 왔어. 예를 들자면 내년쯤에 오셨다 쳐. 그러면 계속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해외 연간 갈 사람들을 20살, 30살 될 거야, 아마. 보안을 많이 쌓아놨을 거야. 그러면 더 영광이 큰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야. 절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 앞에서. 이게 다 쌓아놓은 곳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아까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뭐 하나 좀 열을 줘. 그리고 이 땅에서 안 준다. 천국에서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 그만큼 없어. 뭐 천국에다 다 쌓아놓는 거야, 예수님. 천국에다가. 천국 보화에 다 쌓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누리지 않는 게 더 나아. 솔직하게. 안 누리니까 더 은혜야. 저가 집이 없어. 그래서 차도 없고 천국에서 누리려고. 천국에서 누리려고. 그리고 마음이 뭐 거기 가 있지가 않아. 뭐 별로 예수로 충만하면 이 땅에 욕심이 없어져. 마음이 안 가져. 희한하게 마음이 안 가져. 갖고 있는 돈도 주를 영광해서 써야지 이런 마음이야.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주니까 나를 위해서 막 쓰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쩐든지 예수님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진짜 멋있는 진짜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예수가 흘러나오는
그냥 여기 다 신의 속 집사님이며 또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며 나와서 간증하길 여기 진짜 예수만 나타나요. 예수님만 드러나요. 여기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도 아까 이렇게 딱 보니까 요 네 명인가 막 간증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가 다 안에 있구나. 예수가 막 흘러나오더만. 딱 보는 게. 아까 환상 보니까. 다 예수를 전하더만. 하나같이 여기 예수가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그냥 예수님한테 완전히 그냥 성경에 나왔듯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성령의 두루마기 입어라. 성령 충만해라. 예수가 꽉 찬 신부, 예수로 하나 된 신부, 예수가 백인 신부 데리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빛이 팍 나.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된 자들은 빛이 확 나. 여러분들이 그래야 될 줄 믿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함께 영내 박수. 자, 누가 보면, 자, 몇 시야 지금? 어떻게 할까? 누가 보고, 잠깐. 어떡하지?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 그냥? 여기까지 해.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 이게, 많이 말씀 먹을수록 좋아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알죠? 이게 보석이 다 개수되는데, 시간제로 따지면. 알지? 5시간 알바했다. 6시간 알바했다. 그만큼 보석 쌓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시간 많이 가졌어. 아, 오늘 보석, 6시간만큼 보석 올라갔다. 아, 이러고 좋아야 돼. 알죠? 좀 짧으면, 아, 1시간 더 보석 올려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영의 나이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래야 되는 거야. 막, 아, 빨리 끝나서 졌다. 이러면 안 돼. 알죠? 나만 손해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뭘 하냐.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회개 기도를 좀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 감사 고백을 합시다. 사랑 고백, 감사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아까도 얘기했던 엄청 회개가 임해야 돼요. 회개를 또 밥 먹듯이 해야 돼. 물 마시듯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 고백은 그냥 24시간 해야 돼. 회개 기도 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 회개 기도는, 사랑 고백, 감사 고백은 그냥 24시간 한다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노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거는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숨 쉬듯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게 막 저절로 그냥 이게 그냥 습관처럼 이게 몸에 딱 배야 돼. 그 저절로 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저절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그냥 몸에 착 배야 돼. 회개는 그냥 항상 기도 앉으면 그냥 회개가 싹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 딱 잡혀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잡혀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 잡혀서 노상 그러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가서도 잘해야 돼요. 예, 집에 가서도 물론 여기 세 번 오는 걸로만으로도 예복 안 벗겨가. 그리고 영이 산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에 가서도 해야 돼. 집에 가서도.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말씀 저 기도를 두세 시간을 하세요. 나눠서라도 두세 시간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방언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말 기도해더라도 성령의 인감 따라 우리나라 말이 나와. 방언기도 많이 해야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 잡힌 기도가 나와. 영이 열려서 알지. 흉언부언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시간을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막 이게 방언을 통해서 열려. 영적 세계가. 환상이며, 예언이며, 통변이며. 그런 게 다 열려요. 방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이왕이면 크게 소리를 내서 할 수만 있다면, 요 교회 와서는 부르짖고, 그치? 부르짖고, 이 불칼 받고, 막 전신갑주 입고, 이게 다 부르짖었대, 다 있는 거야. 불칼 받고 막 능력 받고 불검 받고 막 이런 게 부르짖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도 막 있고 이렇게 막 능력도 이렇게 이렇게 막 불이 나가고 막 이런 것들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막 부르짖을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여기서는 막 부르짖고 교회 와서는 여기 교회 와서는 부르짖고 집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크게 할 수 있다 하면 그 크기만큼 해. 뭔 말인지 알죠?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해. 야 이렇게 못해도 응? 이렇게 랄랄랄랄랄 할 수 있다면 해라고 이렇게. 이거 또 조그맣게라도 이제 밤중에라도 랄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막 할 때 랄랄랄랄 조그맣게라도 해도 이렇게 안 졸리고 어? 이렇게 힘들지 않고 놀리지 않고 랄랄랄랄 할 수 있는 거야. 크게 부르짖는 사람이 또 작게도 할 때에도 이렇게 능력 있게 랄랄랄랄랄랄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가운데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물 숨 쉬듯이 해야 된다 했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렇게 막 응? 사랑이 쉽지 않는 방법, 예수님 놓치지 않는 방법이 또 우선 사랑 고백, 감사 고백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예수님 안겨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감초처럼 착해야 돼. 저는 그렇게 기도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 꼭 들림 받기 원합니다. 나 꼭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목적이.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나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막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버지 나 꼭 들림 받기 원해요. 나 꼭 천국 가 살기 원해요. 천국에 꼭 가야 돼요. 꼭 들림 받기 원해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또 부르짖을 때도 랄랄랄라 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랄랄랄라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버지 나 꼭 천국 가기 원합니다. 꼭 들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하고 회개 기도를 기도 중간 기도 저는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기도 해요. 아니면 기도 회개 시간을 따로 빼기도 하고 그냥 그냥 자유롭게 해. 기도 중에 회개가 들어가기 이렇게 회개 책을 이렇게 회개 이게 A4 용지 네 장이 있어. 죄는 다 썼어. 그래서 이렇게 네 장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사랑 고백하기도 하고 감사 고백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감사 고백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해요. 회개는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돼. 물 마시듯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회개를 되게 강조하시더라. 여러분들 중요한가 봐. 지금 회개가 엄청 중요한가 봐. 들림 받지 않은 전사람들 그럴 때 들림이 임박한데 회개를 막 철저히 하게끔 한대. 지금 저기 저거야. 지금 키포인트야. 지금 극비야. 극비. 회개를 엄청 들림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엄청 시키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회개를 엄청 해야 되나 봐. 회개가 지금 작나 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 말씀에 충만한 자 되고 하는데 성경이 꼭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충만해야 돼. 또 말씀 또 막 읽고 이제 말씀을 막 읽고 그리고 이제 들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어요. 들린 기도 제목 읽고 개인 기도 같은 거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나 공중유고 들림,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림 기도 제목. 하나님 나 공중유고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 입혀주세요. 꼭 들림 받게 해주세요. 위에 겉옷을 입혀주세요. 마음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저는 이제 개인 기도 거기다가 요점만 쓴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그것도 막 네 장인가 있어. 기도 제목이. 개인 기도 제목. 그래서 세밀하게 들어가. 예수님이 개인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세밀하게 기도 이렇게 찬양 가운데도 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하면서도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또 막 구해야 돼. 여러분 바빠. 이거 뭐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설렁설렁해서 날로 먹지 마. 하나도 이거는 진짜 정직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심은 만큼 걷는 거야. 이것이. 날로 먹을 생각하면 안 돼. 절대. 편하게 해서 아예 생각하지 마. 편하게 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해서 들림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편하게 해서 어떻게 또 턱걸이로 해서 올라갔다 하면 저 별에 있을 거야 아마.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치? 설렁설렁 해가지고 했으면 남들은 다 해의 자리에 있고 막 큰 멸관 쓰고 있고 영의 나이가 막 많고 막 큰 집에 있는데 설렁설렁 한 사람들은 저 끝에 있을 거야 아마. 별의 자리 잔디밭에 예수님 얼굴도 안 보이는 자리에 있을 거야 아마. 어떻게 턱걸이로 올라갔어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 앞에 한 만큼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이 예수님 앞에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짜가 아니야.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거야, 지금. 하늘에다가 내 보화를 쌓고 또 하늘에서 내 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열이. 그치? 손에 이게 나한테 투자하는 거야, 막 결론은. 우리 그러잖아,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막 설렁설렁 막 억지로 막 하고 엄마 때문에 공부하는 척하고 엄마 공부하니까 하기 싫은데 막 엄마 때문에 공부하는 척 막 이렇게 하고 학교 가기 싫어도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하,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엄마가. 너 잘 되라고. 너 인류 대학 가고, 그치? 좋은 대학 나와서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그치? 또 좋은 직장 얻고, 의사도 되고, 그치?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여기 나와주고, 예수님한테 해주는 것처럼 여기 나와주고, 예수님한테 해주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해주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야. 결론은 이게 다 나한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거야. 이것이. 아까 여기서 막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면류관이고 상급이잖아. 그치? 또 여기 나와서 막 여기 뭐 나와가지고 막 하고 이게 다 어쩌면 이게 영광이 큰 신부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렁설렁 하지 말자, 이거야. 설렁설렁 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투자한 만큼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거야. 하늘에다가 내 영광이 그 반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설렁설렁 했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는 자가 있었어. 솔직하게 남는 자들이 있었어. 이 안에 못 올라가는 자들이 있었어. 어? 나중에 대환란 때도 그 책에도 나오죠. 표책에도 나오고 저 책에도 나오는데 어?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책에도 나와. 표책에도 나오고. 그럼 대활란에 남아서 이제 공동체 생활 들어가잖아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공동체 그 남은 자 사역한다고 그 사명 받은 분들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더만. 소식도 듣고. 그래서 그 남은 자 사역한대. 여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근데 남은 자 사역이래.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거예요. 그치? 남은 자 사역 그쪽으로 갈 거야. 이제 우리 들림 받고 나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대. 그분들도 남은 자 사역하려고 땅 사고 집 사고. 근데 거기 가서 또 다 순교하는 게 아니래. 거기 가서도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순교할까? 10명도 순교 못할 거야 아마. 몇 명인가 그 표책에 보니까 100명인가 하면은 뭐 한 손가락 다섯 손가락이나 순교하더라. 그 안에서 100명이면 그렇게 안 된대. 그럼 순교가 말 처음 쉽나? 안 쉽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다 들림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환상을 보니까 여러분 전에 환상 보니까 수십 명이 올라가는 걸 보이더라. 이 안에서 빛이 막 빛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이렇게 딱 있더만 올라갈 자들이래. 근데 이게 다른 교회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딱 보였는데 한두 명 서 있더라. 한두 명. 교회마다 한두 명 있나 봐. 들림 받을 자가. 교회마다 이렇게 한두 명 딱 있고 또 한참 후에 한두 명 있고 또 한참 후에 한두 명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몇 명이 4개 있어. 흰옷을 입고 다니리니. 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교회마다 알곡이 한두 명은 있어. 그래서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들림 받을 자 몇 명 있었다는 거야. 그 아까 3만 명 교회 목사 담임조차도 지옥 간다 했는데도 담임조차도 지옥 간다 했는데도 다섯 명 있었잖아. 그 3만 명 교회. 그치?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두 명이 있나 봐요. 들림 받을 자가 알곡이. 그리고 교회마다 한두 명 있고 또 한성이 한두 명 있고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수십 명이 흰옷 입고 빛이 바짝바짝 나더만 이 안에서는. 들림 받을 자래. 이 안에서는 많은 거야. 들림 받을 자가. 여러분 이게 치유 사역하는 교회 가도 거기에서 치유가 엄청 일어나. 뭐 치유 아픈 사람들 다 왔대. 아픈 사람들 다 그 전화 통화해서 한 시간 동안. 치유 은사가 있대. 치유 은사. 이 담임 목사님 달란트래. 그래서 전문가야 보니까. 내가 저기 들림 전문가이듯이 그쪽은 치유 전문가야.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온대. 제주도에서 아픈 사람. 제주도에서도 온대. 그래가지고 거기 뭐 한 서른 명인가 된대 교인이. 근데 거기에 거의 안 낳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많이 낳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들림 받을 자가 많은 거야 여기. 들림 교회니까.
들림의 전문이자 여기. 그렇죠? 수십 명이 들림 받는 걸 보는데 하늘의 전도사님 말로는 뭐 일곱 여덟 명인가 남았더래. 일곱 여덟 명인가 이게 남았더래.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이 남은 것 같아서 어떡하게. 절반이 남은 것 같아서 하늘에 어떡하게. 갑자기 그랬어.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안에서 올라갑시다. 네. 설렁설렁 하면 안 돼. 네. 설렁설렁 하지 마. 네. 여기서는 다 오픈할 테니까 들림 받게끔 다 오픈하고 어쨌든지 다 들림 받게끔 도와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안에서 우리 다 올라갑시다. 네. 다 올라갑시다. 네. 아멘. 함께 영광 외계를 좀 합시다.